안동 MBC 10년 기획 뉴스. 지난주까지는 경북 북부의 주요 현안들을 점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시군별 역점 사업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3천억 원이 넘는 역대급 사업비가 투입돼 10년 만에 준공을 앞둔 안동의 3대 문화권 사업 현황을 살펴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시 도산서원 인근 호수에 둘러싸인 안동 컨벤션 센터가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가장 큰 회의장의 규모는 수도권의 주요 컨벤션 시설에도 뒤지지 않아서 최대 수용 인원이 3천 명에 이릅니다. 바로 옆에선 한국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전투를 체험하는 3D 액션 체험 공간을 비롯해서 모두 26개 체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테마파크 안에는 총 3개의 공연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를 통해서 2개, 외부 전문 공연단체에서 1개 등 총 3개의 상설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 3,800억 원, 단일 사업으로는 지역 최대 공사였던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이 10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내와 30분 거리의 취약한 접근성, 그리고 낮은 사업성 문제가 준공 전부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연간 운영 적자만 약 50억 원.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의 운영을 맡기고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책까지 나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잔뜩 위축된 컨벤션 시장 탓에 나서는 사업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안동시는 안동의 백신 공장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SK그룹의 참여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시대에 대응하여 관광객의 실질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 루트를 마련하고자 금년 상반기 선정되는 민간 위탁자와 안동시가 함께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3대 문화권 사업지에 랜드마크로 건설되려던 출렁다리는 잠정 보류됐습니다. 안동호 주변 99km에 달하는 탐방로의 한 부분이 되고 다리 아래로 유람선이나 수상보트가 달릴 계획이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주탑 높이와 다리 길이를 놓고 안전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고 안동시는 설명했습니다.